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막 정색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도 안 했는데. 우리 주둥님 더울 해잘될까? 아 주둥이 팬닉은 공주이에요? 주둥이는 보이시죠? 왕으로 군림할 남자입니다. 궁둥이들이 왼쪽 엉덩이와 오른쪽 엉덩이들이 잘 끌어주면은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자, 제가 가려는 그의 방향성이 맞는지 말씀 좀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꾸준히 주 3회 정도 건전한 운동을 통하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만 원 줄게 핑군용이 선입금해. 우리는 함부로 믿자. 그래야 이제 입금하면서 이거 봐줘라고. 그래. 하시겠지. 킹구님은 스스로 타러보신 적 있나요? 보통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안 봐요. 노잼이에요. 정말 재미없어요. 나 혼자 가만히 있다가 아 오늘의 나의 운세는 어떨까? 이러면서 오늘 윤희의 운세는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요즘 웃기겠다. 거울 보면서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런 건요? 타로 한 사람 또 한 명 해가지고 서로 마주 봐가지고 아 그런 데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오 신기하다. 초롱님 아시죠? 네. 초롱님이랑 타로 맞고 다니면서 아 그래서 뭐 보고 싶으시다. 맞아 근데 그걸 말씀하셔야지. 뭐 채팅으로 뭐 치셔도 됩니다. 지금 방송 일 그림 셋답 하고 있는데 일을 그만두고 알바 정도만 병행하면서 해도 될지.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 파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할 것 같고요. 지금 본인의 어떤 꿈이나 목표를 쫓아가고 나아가는 방향에서 그냥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불안함을 커버하는 거 이거는 항상 필요해요. 지금 본인이 제일 뭐가 불안하고 뭐가 제일 걱정되는지를 하나를 일단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 혹은 된다면 어떤 것이든 더 추가적으로 함께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바나나랑 사귈 수 있는지 타로 불가능합니다. 엠프레스 카드 일단 계속 빨아 제끼세요. 희망을 가지고 일단 계속 빨아 제끼세요. 3일에 10만원씩 도네이션 하면서 하면은 글쎄 모쏠인도에 여친 생길까요? 킹 오브 컵스 카드 모쏠이면 좀 힘들어요.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연애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경험에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좀 필요한 느낌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모쏠 일단 빨리 어떻게든 모쏠을 탈출한다라는 거에 집중하세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느낌보다는 일단 이성을 많이 만나보세요. 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본인의 어떤 능지, 지식, 수준,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니까 최대한 많이 만나보세요. 바뀌었어. 다르긴 하죠. 제가 인싸가 될 수 있을까요? 나가 그냥 좀 만나고 좀 꾸미고 말 좀 하고 좀 해 좀 그 좀 이걸 보지 말고 그냥 나가요 그냥 이걸 보고 있으면 안 돼. 인싸가 아 슈이님 핑구님 저는 왓짱한테 돈을 더 해야 될까요? 카드. 여기 벽돌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게 뭐냐? 와나나가 성을 짓고 자신의 거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겠어요? 벽돌병을 쌓고 있는 거죠. 제가 와형이랑 언제 결혼할 수 있는지 봐주세요. 템페스 카드. 아까 와나나랑 사귈 수 있나요? 라고 말한 사람이랑 일단 똑같다고 봐야 돼요. 계속 꾸준히 빨아제끼세요. 친구님 저 타로 하나 봐주세요. 예. 팔이 굉장히 아픈데 이 친구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이 무거워요. 완스 카드 내려놓으세요. 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안 부려도 돼요. 어 그러네. 무릎에도 있을 수 있구나. 아마 어떻게 보면 능력 부족?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킹타로 하우스 이 집 잘하더라고요. 저에게 딱 잘라 연애 운이 없다 크흐. 제가요? 말 바꿔. 내 방 큰 손님이죠. 아니 뭐 저는 잘 모르고 얘한테 따지시면 됩니다. 얘랑 싸우시면 됩니다. 한삼님 숫자 말하세요. 너 그런 이상한 카드로는 풀 수가 없어. 내 와로 카드로 내가 해줄게. 와로 카드? 한삼님 숫자 말씀해보세요. 3 하나 둘 셋 숫자는 3이지. 어 산사님은 보이시죠? 연애는 모르겠는데 이혼으로 위자료는 많이 챙길 수 있어요. 미친 새끼 아직 연애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혼이 뭐고 저거 생각보다 잘 맞던데? 저봐 오우 야 컬 좋다. 괜찮아. 오 진짜 타로카드. 이거 진짜 타로카드예요? 어 저는 나 그냥 그림만 그린 건 줄 알았는데 진짜 타로카드야. 아저씨 미래도 맞아요. 와로카드는 여기서 저기 도네이션 만원 이상 하시면 직속에서 받으립니다. 아마 타로
카드 진행하려면 아이고. 어떤 정보가 여기다가 그냥 연애 하고 숫자 몇 이렇게 써오면 전 바로 진행이 됩니다. 회사 생활 6. 오케이. 하나, 둘, 셋. 괜찮게 나왔네. 괜찮게 나왔네. 어, 괜찮네. 그렇지. 괜찮네. 나쁘지 않아. 회사 생활을 되게 파이팅 넘치게 한다는 F. 파이팅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싸워서 이겨낸다는 뜻이죠. 그치. 파이팅 파이팅 넘치게. 뒤에 거대한 벽이 이제 회사라는 장벽. 오 세상에. 재물은 연애운. 무조건 성공합니다. 아 잘 모르 아무튼 성공해요. 보이시죠? 오 재물과 연애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당신은 왕이 됩니다. 그냥 위에서 막 그냥 인생 지배자. 인생 지배자. 진짜 성공이야. 빠르게 저는 빠르게 해드려요. 돈에 세칙이 가능한 거 채팅으로 치세요. 본인들을 다 해드릴게요. 엄청 빠르게. 어른스러운 남자 이상형인데 이상형 만난 게 뭘 해야 될까요? 내 주변 없어. 일단 그런 거 필요 없고 감자면 드세요. 감자면 드시다 보면 알아서 뭔가 일이 생길 거예요. 자, 저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애완동물 키워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혼자 사세요. 그 외로움을 탈 거예요. 그러면은 고민이 생겨 잠시 휴학을 고민 중인데. 휴학이요? 네, 휴학을 하면 돈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이제 학교랑 이혼을 말하는 거예요. 휴학을 하면 본인이 금전적인 일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남중남고인데 여사친이 생길까요? 아니요, 생기지 않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세요. 배가 아플랑말랑한데 똥 싸러 갈까요? 아, 똥 싸면 지금 천국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도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좀 물어봐. 형한테? 타로적으로. 일단 계속하고 있어. 형 미쳤나요? 약간 그래요. 제가 요즘 공황이 있다 했죠. 미쳐있어요 약간. 형 대학가 친구들 잘 사귈 수 있을까? 너는 친구들을 괴롭게 일진이 될 거예요. 밑에 친구들 보이죠? 빠대가 돼가지고 막 군기 잡고 그런 꼰대가 될 수 있어요. 이 도네가 와튜브에 박제당할 수 카드는 있을까요? 안 돼!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안 돼! 돼! 취업이 될까요? 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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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하고 해드릴게요. 돈에 중독될 것 같은데 돈을 끊어야 할까요? 하란 뜻이에요. 몇 장 더 뽑아볼게요. 돈에 하란 뜻이에요. 이것도 돈에 하란 뜻이에요. 이것도 돈에 하란 뜻이에요. 자자 또 자 1분 남았어요. 빨리 물어보세요. 계약 붙을까요? 계약은 붙는데 약간 학식이 맛이 없는 상황. 학식이 맛없는 상황. 그렇지. 아 그렇죠. 학식이 맛이 없어요. 방송에 돈 처음 쓰는데 자주 올까요? 네 자주 와서 써야 된다는 카드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자주 와서 써야 된다는 카드예요. 어비소라고 동님? 이번 연도는 와님이 원하는 일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안 되는 것밖에 없잖아. 저 대대꼴을 못 봤어. 어? 네, 보시다시피 뭐 운명이라든 뭐 타로도 결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리 상담이라고 하셨는데 거의 상담인데 뭐 어느 쪽이든 간에 결국 운명이라는 건 항상 바뀌기 마련입니다. 이게 갑자기 실수를 든다고 이제? 있으면 계속 안 된다고 할 건데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결국 운명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자신이 원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전을 하면 과자나 치워 운명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아두셨으면 하고 그리고 와아님이 일중독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건 제가 괜히 짧은 지식으로 말한 걸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일중독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이제 일중독 분들이 쉴 때 잡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때 그쵸. 자신에 대한 의미라는 걸 부여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제대로 못 쉬고 그쵸, 일에만 그쵸, 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대부분 그쪽에서 일중독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와아님이 아니라면 괜히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었고 만약에 맞다면 맞아요. 와아님 당신 자체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또 우리들의 이제 나름대로는 유튜버지만 우리들의 이제 연예인 같은 거기 때문에 너무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좀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항상 우리를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이래서 일을 못 끊어. 뭐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이러니 일을 더 못 끊지. 감사합니다. 그치. 아까 대학 붙을까요에 괴식 카드 나왔는데 지망 학교 중에 부산에대 학식 맛없는 걸로 시위되는 자 일단 그러면 일단 마무리 멘트를 좀 하면서 혹시 질문 들어온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저 질문 하나 해드립니까? 네. 저한테요? 네. 저 오늘 피곤한데 오늘 정혜완 집에서 잘 수 있을까요? 안 돼. 저도 질문해도 돼요? 나쁜 건데요? 저도 오늘 피곤한데 저 안방에서 저 혼자 편하게 잘 수 있을까요? 아! 요즘 씨 적폐 아니야? 적폐 타로 아니야? 이거 씨